배우 이준과 정소민 측이 1일 연인 사이라고 밝힌 가운데 누리꾼 다수가 축하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준의 소속사 프레인 TPC 측은 이날 이준이 드라마 아버지가 이상해로 연이 닿은 정소민 씨와 소중한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10월 연인으로 발전해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사이이다며 열애 사실을 인정했다. 정소민의 소속사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 측도 이날 정소민이 아버지가 이상해를 통해 인연을 맺게 된 이준 배우와 지난 10월부터 연인 사이로 만남을 시작하게 됐다.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달라고 밝혔다. 많은 누리꾼은 두 사람의 열애 소식에 갈채를 보내고 있다. 앞서 이준과 정소민은 지난해 8월에 종영한 KBS2 드라마 아버지가 이상해에서 연인 사이로 열연했기 때문. 두 사람은 드라마에서 실제 연인 같은 케미를 보여주었다. 아이디 퓨어 는 둘 사랑 계속 발전하기를 이준이 숨은 진주를 찾았어라고 말했으며 마일로 는 정말 축복하고 응원한다. 두 분 다 행복하시고 예쁜 사랑하시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너무 잘 어울림 아버지가 이상해 애청자로서 너무 축하드린다 와 대박 믿기지가 않는다. 이 커플 좋아. 아버지가 이상해 볼 때부터 두 분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었는데 오래오래 가세요. 이 커플 응원해. 결혼까지 골인하시길. 너무 잘 어울림. 선남선녀 커플 등의 반응이 있었다. 한편 1일 한 매체에 따르면 군복무 중인 이준은 지난달 휴가를 나왔으며 정소민과 함께 한 백화점에서 데이트를 즐겼다.